주셨습니다. 과연 제1회 평택시민 동요 노래 부르기 대회 어떤 참가자가 첫 동요대회 수상을 거머쥐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.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? 자,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된 동요대회 현장에서 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기는 하지만 상장과 시상금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팀이 수상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총 20팀의 참가자가 참여를 해 주었는데요. 고운 소리상 5팀, 그리고 맑은 소리상 5팀, 인기상 2팀, 우수상 5팀, 최우수상 2팀,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 1팀까지 순서대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로 고운 소리상 5팀을 발표하겠습니다.